네, 안녕하십니까. 종이 아빠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활은, 리뷰할 활은, 매튜의 헤일론 X입니다. 네, 헤일론 X.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, 네, 하론이라고 하겠죠? 네, HALON. 예, 영어식 발음은 헤일론입니다. 그래서 저는 헤일론이라고 하고요. 예, 보통 분들은 다 하론이라고 하죠? 예, 하지만 뭐, 미국에서 온 활이고, 예, 그러다 보니까, 예, 헤일론이라고 저는 읽고 싶습니다. 오늘 할이 헤일로는 경기용과 헌팅용의 그 기로에 서 있는 활이라고 할수 있죠. 예, 라이저 길이가 라이저 길이죠. A2A. 예, 요 A2A 길이가 자그마치 35인치입니다. 예, 상당히 길죠. 보스하고도 어시고 비슷하고, 네, 예, 뭐 제가 쓰고 있는 예, 디파인더 34하고는 1인치 정도 차이 나는데, 시 캠이 좀더 튀어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헤일론이 조금 더 헤일론 X가 조금 더 길어요. 예. 그리고 경기용 쪽으로만 할수 없는 게 탄속이 빨라요. 예, 330fps예요. 생각보다는 탄속은 상당히 빠릅니다. 쏴봤을 때도 좀 빠른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순간도 머리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. 사운드 측정기로 한번 이게 땡겨봤어요. 어떻게 이제 곡선이 어떻게 나오나 이제 땡겼을 때그 조금은 뭐 완만하게 약간 이렇게 좀 호이트 활보다는 조금 뒤쪽으로 꺾여 있는 것 같고요. 예, 그래서 쭉 이렇게 60파운드가 쭉 나와주는 아주 파운드 수는 잘 나오는데 당기는 거는 캠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제가 측정을 해봤을 때 디파이언트 34하고 얘하고 똑같이 60파운드인데. 조금 더 땡기는 거는 어려워요. 예. 아무래도 올해 나온 활 중에서는 드로잉감은 아마 보호텍이 최고고, 예. 좀, 매튜는 요 헤일론 X 같은 경우는 조금 빡셉니다. 예. 예전에는 좀 상당히 솔로 캠일 때는 상당히 좀 드로잉이 부드러웠는데, 지금 듀얼 캠이기 때문에 조금, 예. 좀 많이, 그게, 드로잉이 좀 빡세졌습니다. 네. 예. 그리고 요거는 이제, 헤일론 X 같은 경우는 레드풀 선택할 수 있어요. 75%와 85%.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걸 나는 편안하게 쏘겠다면 85%를 선택하시면 되고요. 나는 경기용 쪽을 좀 치우치고 싶다면 75% 정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. 파운드는 50, 60, 70파운드 세 가지 나오는데 조절폭은 한 10파운드 정도 될 테니까 뭐난 40파운드다라고 하면 40에서 50 조절되는 50파운드 쓰시면 되고요. 나는 뭐한 50에서 60이라면 예, 60파운드, 뭐 60에서 70이면 70파운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. 이게 드로렉스는 26인치부터 30.5인치까지 됩니다. 네, 그래서 조절폭이 좀 크죠? 근데 지금 얘는 모듈 교환 방식이에요. 그래서 딱 정해진 드로잉스가 아니면 나머지들은 이제 모듈을 바꿔줘야 되는 네, 뭐 그런 방식이고요. 캠은 이제 미니 크로스 센트리 캠이라고 해서 조금 네, 독특한 모양의 캠이고요. 네, 그리고 뭐 이활 자체가 듀얼 캠이다 보니까 이 디루프 위치는 거의 센터입니다. 딱 정확히 네 센터.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매튜 예전 건안 그랬지만 요즘 나오는 매튜나 좀 보우텍 이런 활들은 이 센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그립이 상당히 낮아요. 예, 호이트는 그립이 좀더 높죠. 예, 이게 원래는 해프캠이다 보니까 이런 디루프 위치도 좀 높고 한데 보우텍 요 매튜는 네 보시면 전반적으로 아래쪽에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그립은 아래쪽에 있지만, 네, 그 드립 위치는 네, 센터에 온다는 거, 네, 센터에 오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이겠죠. 그래서 이런 활들 같은 경우는 듀얼캠 같은 경우는 드로 렌스를 변환경한다거나 드로 웨이트를 변경한다거나 무슨 짓을 해도 네, 이 캠타임이 변하지 않습니다. 네, 이제 뭐 좋은 거죠. 네, 하지만 호이트 활들은 네, 드로 렌스를 변경해도 이 캠타임이 변하고. 드로우웨이, 예, 파운드를 변환해도, 네, 변합니다. 파운드를 변환하는데 왜 이게 변하냐고 하면, 이캠 위치가 변해요. 캠 위치가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합니다. 그래서 세팅을 새로 해줘야 되죠. 네, 항상. 네, 원앤 해프 캠의 숙명이죠. 일단은 발시감과 속도감을 좀 보여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이게 마지막에 조금 헤일론 X가 조금 통하고 튀어요. 그래서
그 판스프링에 조금 제가 적응 못하더라고요. 땡기고 나면 천천히 땡기는데, 그래서 통 튀어가지고, 아, 정말 떨어집니다, 이게. 네, 오늘 좀 되게, 아이고. 네, 뭐, 실수하는 거는, 네, 다 과감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실수하는 사람이니까. 지금 현재 네, 속도 우리가 좀챙 소리가 좀 나긴 하죠. 근데 요거는 여기 핫스프링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한발더 써볼게요. 오메 안 보고 쏘는데 안 보고 쏘는데 저는 로빈이 좋은 로빈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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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안 보고 쏘는데도 뚫어버리네요 화살이 참 뒤에 보고 쏘는데도 이렇게 뚫어버리면 야참 화살도 못활잘못 쏘지도 못하는 새꼭 이런 짓을 하죠 네. 네, 아이고, 아까워라. 네, 두 방을 쐈는데요. 하나는, 네, 이쪽 거는 조금 포인트가 낮다고 나왔고, 이쪽 거는 포인트도 약간 낮은데, 오른쪽에서 머리가 출발했죠? 그래서 지금 저는 아직까지 호이트 그립에 적응을 못 하겠습니다. 네, 항상 똑같이 쏘고 싶은데, 쏠 때마다 아, 깨끗하게 나왔다 싶다가도 조금 머리가 왔다리 갔다리 해서 아직 적응을 못한 거니까 활이 나쁜 게 아니고 제가 적응을 못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. 네. 아, 그렇고요. 나 무게 같은 경우는 조금 묵직, 아, 저기 많이 돌아가 있네요. 네. 무게 같은 경우는 조금 묵직해요. 얘가 무게가 자그마치 4.94파운드예요. 네. 실측 무게 한번 재봐드릴게요. 5.45파운드입니다. 네, 5.45파운드에 네, 요 인피니트 레스트 네, 스파더웨어에서는 인피니트 레스트 요걸 장착하고요. 네, 조금 묵직하죠? 다른 활에 비해서 여기서 이제 조준기아라든가 좀 장착하려면 조금 더 무거워지고요. 아, 하모닉 댐퍼는 여기에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. 예전 구형 하모닉 댐퍼와 아래쪽에는 양쪽에 똑같이 되어 있는 신형 하모닉 댐퍼. 그래서 아마 요 진동이 아래쪽이 좀더 심하지 않나. 네. 조금 더 고가의 제품, 하모닉 댐퍼를 넣어준 거 봐서는 아래쪽이 좀더 심한 거 같고요. 캠사에게 좀, 아, 좀 정신이 없어요. 저거 하나 깨먹어서. 예. 이 림과 림 사이가 좀 넓어서, 예. 좀, 나중에 끼워줄 때좀큰 걸로 끼워주셔야 되고요. 예. 전반적인 디자인은, 예. 무난합니다. 예. 뭐, 과거에 호이트의 그 벌집 무늬 모양하고는 좀 다르지만, 뭐, 그래도 상당히 좀, 특이하고요. 예. 아래 위로 예. 좀 구멍도 뚫려 있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림 포켓이 좀 상당히 두껍네요. 아, 네. 뭐좀 정신이 없을 때는 리뷰를 빨리 마치는 게 좋겠죠. 네. 아, 이뭐 그래서 완전히 경기용보다는 예. 경기 3D 게임이라든가 타겟 위주로 습사하는데 좀 경기용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딱그 디파이언트와 요 모델 두 가지를 한번 네. 비교해 보시고. 원하시는 예, 뭐 디자인이나 예, 쪽을 선택하시면 돼요. 근데 가격은 좀더 비쌉니다. 155만 원이에요. 비싸지만 뭐 네, 좋은 할인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